이제 그 방들이 음식. 네. 방들이 먹어야지. 아, 맞겠지. 포코니가 예예. 원하는 방들이 음식인 거였잖아. 어. 주먹밥이랑 오돌뼈야? 오돌뼈. 그 오돌뼈다 오돌뼈. 어. 예. 매운 오돌뼈인가? 날치알 주먹밥. 난 되게 야 생각 거한 거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거하진 않네.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 끝나면은 집에 와가지고 그냥 저 오돌뼈에 주먹밥을 시켜가지고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잠드는 게 가장 큰 행복이어가지고. 아, 포니의 소확행이구나 이게. 예예예. 예, 예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오늘의 너의 소울푸드 위장은 이걸 부르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같이 오케이. 좀 먹고 싶어가지고. 그러면 이거 문제 맞추고 다 같이 맞추고. 네네네. 네, 네. 이거 맛있지. 깔끔하게 먹읍시다.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. 네. 네. 최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쓰며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는데요. 알죠, 알죠. 20여 년 전부터 이미 베트남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우리나라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. 어? 베트남? 베트남 제사상에까지 오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? 아, 나 얼마 전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. 아, 어, 야, 나 안다는 줄 알았잖아. 지금 답을 안다는 줄 알았어. 나는 왜 갔다 왔어? 나는 박항서 감독님 얘기하길래. 박항서 감독님 만나고 왔어, 나는. 나는 박항서 감독님. 그럼. 내가 심지어 이걸 봤어. 뭘? 이 기사를. 아, 진짜? 그럼 아는 답을. 답을 알아, 오빠가. 베트남도 갔다 왔고. 아, 조금만 기다려봐봐. 근데 우리나라 제품인데. 20년 전. 예를 들면 이런 거야, 그러니까.